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지원 대통령 공보수석은 상대국이 쓰는 호칭 그대로 불러주는 게 외교 관계라면서 일왕 예방이 아닌 천왕 예방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국회에서 반일 선전 선동단을 띄운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반일 선동으로 이재명 리스크를 덮을 수 있다는 건지 박지원 전 대통령 공보수석 등은 답해주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첫해 일본을 국빈 방문해 일본 국왕을 예방했고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했습니다. 당시 박지원 대통령 공보수석은 상대국이 쓰는 호칭 그대로 불러주는 게 외교 관계라면서 일왕 예방이 아닌 천왕 예방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국회에서 반일 선전 선동단을 띄운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반일 선동으로 이재명 리스크를 덮을 수 있다는 건지 박지원 전 대통령 공보수석 등은 답해주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 아니면 말고식 친일 논쟁으로 위기를 피하려는 사람이나 정당은 국가 지도자나 공당이 될 수 없습니다.